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이런 사람이 그래요? 이 음수만 또 당신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너 다들 왜 이러시나? 어머님 조용히. 아이고 이봐 안길수 그만 못해! 어떻게 이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나가줘요. 더 이상 그쪽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당신! 그 전에 사장님의 연구 노트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적힌 연구, 엄연히 회사의 연구비와 연구시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니 놓고 나가셔야죠. 이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놓으시고 마음 추스리십시오. 과참 너무하십니다. 이봐요, 어쩜 우리 언니 껍데기까지 벗겨가시겠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란이 시아버지 되시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인두 껍을 쑥쑥 뜯어요. 그만 나가주시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어? 내놓으시라고. 불쾌하셨다면 실례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법적 절차 밟아서 반환 요청하십시오. 이봐 당신, 오늘 일 잊지 않을 거다. 그럼. 아, 예. 이쪽으로 주세요. 저희 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친구 용달 빌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그 용달차 빌리려니까 그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 고마워요. 아 고맙긴요. 가족끼리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이거 먼저 출발할게요. 먼저 갈게. 아휴 살아생전에 이런 집 다시 살아볼까.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이 집 다시 올 거예요. 가시죠. 앞에서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아니, 고래등 같은 집에서 쫓겨나 얻어놓은 데가 여기요? 아, 죄송해요. 일단 여기 살면서 집사람도 제기하면. 아이 고마워. 미뤄도 안 되는 나빨 불면 뭐 할 것이요? 네. 저 부동산 다녀올게요. 잔금 치르고 이삿짐 옮기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천하를 호령하던 며느리가 뭔 병고요. 아니 저 근데 매자랑 정민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왜 아직이래? 이 금액으로 잘 사신 겁니다. 네. 아주머니 혹시 부업 필요하시면 저희 부동산 한번 들려주세요. 아줌마가 너무 예뻐서 딱 마음 쓰이네. 언니. 아주머니. 아, 저, 이삿짐 왔어요? 계약은요? 이제 잔금만 치르면 돼요. 고마워요. 덕분에 이삿이 굳었네요. 언니 미안한데요. 우리 이동 급하게 됐어요. 저, 무슨 일이에요? 이삿짐 싣고 오다가요 살짝 교통사고가 났는데 외제차에다가 운전자 뒷목 잡고 내리더라고요. 당장 합의금 안 물어주면 이 사람 큰일 나게 생겼어요. 딱 일주일만 쓸게요. 아가씨 지금 잔금 안 치르면 우리 이사 못 들어가요. 제가 그 돈 구할 때까지 있을 땐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람 험한 꼴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니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애국기 참 열심이었지. 네. 아, 봄이 양 말입니까? 예. 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죠. 예. 주주님의 의중 잘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백옥기 사장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키워야죠. 봄이 여기 있었네. 제 본부장이 뭐 착오가 있었나 본데, 저 봄이 다시 제품 개발실 업무 매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받아.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봄이 걔 자리까지 이 사회에서 밤나라 배나라 이런.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봄이 왜? 일은 일이자니. 봄이 걔 전통주 빚는 솜씨는 연구원 사이에서도 인정한 거고, 절대 미각 또한 네 엄마 닮아서 탁월한 데도 있고 말이야. 그게 뭐 중요해요? 걔 이사들 앞에서 제 잘못 까발리려 하네요. 아버님 과거인데 입 다물고 있겠어요? 주주들의 의견이 있었어. 배사장 문제로 보미한테 동정 여론이 있나 봐. 호랑이 새끼라도 유용하면 이용하고 필요하면 옆에 두고 지켜볼 수밖에. 그러다 나중에 아버님 뒷목 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늘 뒷목을 조심할 수밖에. 너 이제 하다하다 엄마 동정 여론까지 이용해서 여기서 이딴 술이나 빚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전통주 소비 동향이나 분석하라고. 근데 엄마 얘긴 마요. 언니 입에서 함부로 오르내리는 거 싫으니까. 너 내가 엄마를 일부러 몰아낸 나쁜 딸인형 얘기한다? 그럼 아니에요? 오범씨! 그거 백화점 판촉 홍보 말이야. 이거 진달래 향기 아니야? 야, 뭐가 이렇게 진해? 아, 이거 진짜 했네요. 아, 정말 동결건조해서 진달래 향기 지켜내는 거 성공한 거예요? 네, 1차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콩크리츄 레이셔! 보미씨 축하해! 아, 보미씨가 두견주에 들어갈 진달래꽃 처리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예, 사실 두견주는 이게 진달래꽃 보존 문제로 상품화하는데 아주 그냥 난관을 겪었거든요. 걘 뭔 정신에 그런 연구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지독해. 그걸 다 깡그리 없애버릴 수도 없고. 호랑이 새끼라도 유용하면 이용하고 필요하면 옆에 두고 지켜볼 수밖에. 아버님 참 대단하셔. 봄아, 축하해. 그리고 너무 대견하고. 난 다른 누구도 아닌 너가 그런 연구를 했다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지? 넌 엄마 정말 쏙 빼닮은 것 같아. 전통주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 난 엄마 옆에서 20년간 지켜봤는데 너 못 따라갔잖아. 우리 식구 오늘 집에서 쫓겨나 이사 가는 거 알아요? 그래? 그래서 나도 모신 벌 받나 보다. 나 쫓겨났어, 시댁에서. 왜? 시아버지 잘못 묻어주고 그분 편들어 엄마 사장 자리에서 쫓아냈으면서 왜 쫓겨나요? 그래서 벌 받나 봐. 그래도 싸지 뭐. 나한테 이런 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태우 씨 때문에 그 사랑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너랑 엄마한테 몹쓸 짓 했지만 내가 한 짓 다 후회스러워. 나 엄마한테 사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줘. 부탁이야. 사과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언니가 엄마한테 한 짓 낱낱이 고하세요. 그리고 엄마 명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요. 그래, 그렇게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엄마, 사장 해임된 가장 큰 이유. 이내 양주와 업무 협력한 거 제가 명의 도용한 겁니다.
너... 그 사실 이사들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요. 봄이랑도 약속했고. 엄마한테 누명 씌워서 물러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고백 사장님 앞에서 다시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지켜볼 거예요. 두 분이 잘못 바로잡는 거. 약속했잖아. 내가 꼭 그렇게 해. 저보고 법정에 설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봐라. 생각 좀 해보자. 네가 벌을 받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회사를 생각해야지. 아니, 회사가 끝장나면 책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실추된 엄마 명예 회복할지 방법을 찾아보자. 인해양조 계약권은 회사 재정 문제가 걸린 거니까 좀 더 시간을 줘야 할 거야. 그 대신에 두견주에 들어간 진달래꽃 가공 처리 비법, 엄마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는 건 어떨까? 특허 출원이라뇨? 네가 연구한 거 엄마 공으로 돌리는 거야. 일단 엄마 이미지 쇄신부터 하자고. 특허 출원 진행이랑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연구에 박차를 더 가하고. 그게 정말 엄마를 도울 최선의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네가 기껏 연구한 거 보람도 없게 엄마 이름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주주들이 엄마를 다시 인정한다면 못할 것도 없죠. 아이고. 하루 왼종일 끌고 댕기다가 온 네가 욕을 하고. 아, 그럼 어떡해. 빌려온 차는 보험 안 된다 그러고 받친 차는 당장 합의 안 해주면 쇠고랑이라도 채울 것처럼 겁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없는 형편에 사고까지 쳤으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참에 마루 그 녀석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어떻게 걔한테 신세를 져요. 그리고 이 댁에 묵겠다는 것도 말 안 되고요. 당분간 모텔 같은 데서 좀 지내죠. 봄이가 있잖소. 다 큰 천이가 모텔 들락날락 그런 걸 어떻게 봐요? 제가 친 사고니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 숙식은 꼭 책임지겠습니다. 아주머니께 그동안 받은 은혜도 이참에 좀 갚고요. 저 한 번만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 누나! 야, 너! 야! 괜찮아, 하던 거 하면서 내 말 들어도 돼. 아, 무슨 일인데 그리야, 처남. 형님, 저 누나, 우리 딱 이틀, 아니 일주일만 재워주면 안 돼? 야, 네가 언제 내 허락받고 왔다 갔다 했었냐? 새삼스럽긴. 그래? 그럼 내 받아준 걸로 알게. 야, 너 재워달라면서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누나, 우리 저 장모님 오셨어. 응? 아이고.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아이고. 아니 이거 식구분들이 다 오셨네. 미달 씨, 이거 저 식사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례합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누나 그게. 아유 일이 그렇게 됐어.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서로가 기막힌 일만 보이니까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며칠만 신세 집시다. 뭐 그러시지요. 두두씨. 아이고 하루 왼종일토록 제대로 된 끼니 한 끼를 못 챙겼더니 아이고 배가죽이 등짝에 쫙 달라붙었네. 아유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어머 아니 혹시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어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니 풍기장 사장님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빚죽정이 신세가 되셨대요? 어허 미달 씨. 저희 식구들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니 어머
아이고, 다 망해도 콧대는 못 내려놓으시겠다네. 엄마, 삼촌한테 얘기 들었어요. 사고 났다고. 잘 오신 거예요. 일단 여기서 묵어요. 며칠 이 댁에서 할머니랑 가족들 신세 지기로 했어. 엄만 있을 때 알아보고. 있을 때 어디요? 들어가세요. 안색도 안 좋으신데. 나까지 그럴 수야 없지. 아이고, 그러지 말고 들어와요, 사장 엄마. 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결례를. 아, 애가 지 엄마 밖에 내쫓고 밤잠이들 자겠어요? 아, 우리 봄이 집에 속 그만 끓이고. 아, 들어갑시다. 어, 들어가죠. 오! 맛있다. 남의 집사리가 원래 제 밖으로 챙기는 것부터요. 저 점잔 빼지 말고요. 한 숟가락 해줘. 그러세요, 형님. 예? 오빠, 아. 아, 예. 아, 됐다. 많이들 먹어라. 그러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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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아니 사도 할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는 초저녁잠이 많아졌어. 대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아침 상은 나가 챙길 것인게. 나 먼저 취침해야겠어. 어머머, 어머 할머니. 아니, 어제 신혼부부 새 이불에 덥석 누우신대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쩐지 이불에서 고소한 냄새가 폴폴 난다였어. 고소한 냄새 즐기시면서 편히 쉬다 가세요. 아니,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거 곤란은 무슨. 아, 이 늙은이를 내쫓을 참이요? 아무리 식객이라도 사돈 집에서 제일 어른이 찾아왔으면 제일 큰 방을 내주는 게 예의 아닌가? 엄마! 저 장모님, 여기는 신혼방인데. 주책이셔, 일어나. 아,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형님 불나면 쫓겨나게 된다니까. 나이 들어서 재혼한 것도 당장 맞구만. 아이고. 그 와중에 무시해 신혼재미를 본다고 유세를 떨어. 아이고, 나가자, 나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쪽은 여자방, 저쪽은 남자방, 그리고 안방은 신혼방. 불편해도 다들 좀 참아요. 이상 끝! 생각해보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객식구였지. 아이고, 아쉬울 것도 없다. 아, 할머니 저쪽으로 좀 가세요. 아유, 그래, 엄마 여기 가을이방인데. 아, 좀만 참아.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는데. 아유. 불편 끼쳐서 미안해요, 사돈 아가씨.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코를 많이 고시네. 주무셔서 어떡해요. 저랑 같이 찜질방이라도 가실래요? 회사 생활하기 불편하진 않니? 불편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요. 엄마가 계시던 곳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화가 치밀어요. 엄마 그렇게 내몬 사람들 매일 얼굴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마음 잡고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 생각 말고 네 꿈만 생각해. 풍길땅에서 네가 할 일만 생각하고 견뎌. 제가 견디면요? 엄마가 돌아올 수 있나요? 글쎄다.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 내가 이룬 회사에서 우리 딸은 남아있다는 거. 다 뺏겼지만 내 딸은 여전히 그곳에서 엄마 꿈 이어간다는 거. 너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행복만 안겨주고 싶은데
고생만 시키네. 엄마가 엄마 고마워요. 나 엄마 딸인 거 알게 해줘서. 지혜, 우리 정말 이게 최선일까? 아 오빠 알고 보미 언니까지 알게 된 마당에 여기서 들키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럼 우리 저번처럼 또 찢어져야 한다고. 안 돼 안 돼. 가자 얼른. 고. 어. 아이고 이거 청소하는 것 좀 봐. 어? 골칫거리래도 눈치는 있네. 이게 뭐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돈 꼭 갚겠습니다. 뭐? 돈? 아니 이것들이 돈 갖고 튄 거야? 아니 야. 아니 근데 너희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어쩌냐? 엄마랑 아저씨는 쉬는 날도 없이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가? 아이고 짐까지 싹 싸가지고 날랐어. 야 네 동생 수호 그 녀석이랑 쉴락기 있는 돈 싹 빼들고 내뺐어. 어떡할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 너 지금 어디야? 오빠 미안. 나 수호랑 떨어져서 절대 못 살아. 너 거기 어디야? 빨리 안 와? 왜 이렇게 속을 썩. 야 지아야 그냥 끊었어? 지 어떡하냐? 아이고 이것들 사고치고 그러고 다닐 때부터 지 부모한테 확 일러 바쳤어야 했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어? 그래도 둘이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게 그난 믿음직한데. 어?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잘 지냈어요? 제가 청모회는 처음이라. 로라 부티크 윤 실장이 여기는 어떻게 왔대? 아, 저 그건 결혼 전 얘기고요. 지금은 풍길당 사장님 안사람 자격으로다가 저기 사모님들께서 좋은 일 하신다길래 이렇게 동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모임인데 개나 소나 다 받아줘? 오너 와이프도 아니고 그깟 바지 사장 마누라가 낄 자리는 아니지. 내 말이? 늦었습니다. 어서와요, 회사장. 요즘 마음고생 많으셨죠? 덕분에 잘 있습니다. 사장 해임 되신 분이 여긴 무슨 자격으로 오셨대요? 근데 윤 실장 옷 너무 괜찮다. 네? 그래 자기 옛날 생각난다. 부티크에서 일할 때 우리 옷 대신 입어주고 폼 잡아주고 그랬잖아. 그거 한번 벗어봐. 나도 좀 입어보게. 아유 그게 무슨. 아니 자기도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이 모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님 자기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겠어? 입어보니 별로네. 난 이렇게 나이팅하고 야한 스타일은 부담스러워. 네. 아 그거 옆구리 살짝 터져졌는데 나한텐 좀 끼더라고.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윤 실장, 어쩜 배 사장 앞에서 뻔뻔한 얼굴을 들고 앉아있을 수 있어? 정말 그쪽 남편 배은망덕하더라고. 우리 애 아빠 사장 자리 엄연히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정정당당하게 이룬 거예요. 회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당분간 모임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배 사장님 왜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맡아온 우리 모임 봉사 홍보 책임을 윤선현 회원께 이름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동안 가까이서 윤선현 회원을 지켜본 입장에서 살뜰하고 책임감 있고 제가 하던 일 후임으로 적임일 것 같네요. 전 바빠서 이만. 배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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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원 여사, 내가 저희 장모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 딸 침 아프게 쌓여가지고는 정말 아유 아들, 아유 네 엄마, 아이고 지금 심장이 너무 조여가지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니? 어? 집에 좀 와봐. 어? 어, 태호야. 아이고. 네가 말한 그 두견주 재료. 어머님 전화야? 왜? 무슨 일인데? 신경 쓰지 마. 나 여기 있으니까 어머니 떼쓰시는 거야. 나 불러드리려고. 그래도 전화를 하셨다는 건 당신이 우리한테 손 내미셨단 말이야. 가봐. 가서 어머니 달래드려. 어머니는 내가 알아. 지금 가면 앞으로 더 아쉬워. 매번 당신 말씀 안 통하실 때마다 그러실 거야. 나 영원히 당신 옆자리 지킬 거야. 지금처럼 언제까지 어머니랑 삐끗하며 지낼 순 없잖아. 어쨌든 이런 관계 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아유 기가 막혀 진짜. 그러게 지가 안 오고 백이야. 어? 아유 어머니. 아니 네가 여기 왜 오니? 아니 우리 아들 불렀는데 네가 여기 왜 와? 내가 뭘 했어? 어머니 괜찮으실 거라고 했지? 이게 태호야, 왜 여기까지 와서 네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너 이렇게 엄마 등질 거야? 이런 애 붙잡자고? 그 당신 참, 아니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야? 아, 뭐 유치? 당신, 니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배사장 그 여자한테 내가 얼마나 자존심 뭉개지는 일이 있었는 줄 알아라고. 아, 정말. 조만간 주주총회인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조급해 마시고 다음 프로젝트 준비하시는 게. 보미가 연구하는 두견주 진달래꽃 처리 방식만 완성되면 그걸 아버님 성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획기적인 처리 방식이라 호응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이건 어떠세요? 복숭아로 담근 탄산주예요. 이걸 사장님께서 그동안 진두 지휘에서 직접 연구하셨다고 하시면. 아라나, 이거 소규모 양조회사에서 투자 부탁한 술이잖아. 오늘 그쪽 대표님께서 찾아오신댔으니까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대신 다시 약속해주세요. 이 술로 벌어들인 자금 사계절 보건주 프로젝트에 지원해주시겠다고.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아 글쎄 그 최하란 본부장 앞으로 약속돼 있는 거 없다니까요. 우리 술 들고 회의 들어간댔어요. 오늘 투자 설명 한다고요. 아 이 아저씨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예? 아 그 술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그 남이 만든 술에 투자를 왜 합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 아 이분이 아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만든 탄산주인데 최하란 본부장과 투자 문제 회의했거든요. 아 이 술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로 오세요. 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검압이라도 하시라고요. 근데 알아봤는데 저희 풍길당에도 비슷한 복숭아로 만든 탄산주가 있더라고요. 곧 출시 예정이라 투자해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비슷한 술이 있다니요. 우리 술로 힌트 얻은 거 아닙니까? 하도 달라셔서 제가 샘플까지 챙겨드린 건데 동정업계 사람끼리 제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했겠어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앞으로 제가 이끌 풍결당은 보건주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중적인 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놓여있는 그 술이 바로 첫 시제품입니다. 자, 시음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주를 중단해? 사장님이 괜찮다고 술까지 바꿔? 안 사장,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술 출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풍길당의 이미지와 상품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술입니다. 그동안 제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팀들이 연구 개발한 제품인 만큼 제 취임 기념술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한 저도스의 탄산수로서 한국적 샴페인으로도 손색 없겠네요. 이사님들은 어떠세요? 그 술 다른 회사 기술을 빼앗은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그 술 5년 걸려 만든 우리 회사 술입니다! 주조사 자격증은 물론 있습니다. 술 빚은 경험도 많고요. 저 뭐라도 좋습니다. 저 전통주 빚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저기 저 죄송해요. 저 며칠만 더 신세 질게요. 됐고 나갑시다. 어?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면 속만 더 부글부글 끓지. 구박한다 생각 말고 나한테 국밥이라도 배워둬요. 그 많은 식솔들 책임지려면 뭐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럼 우리 봄이 혼자서 그 집 식구들 소녀가장 노릇해야 되겠구만. 이런 것도 배워두면 좋죠. 아니 거기 안 풀려진 건 좀 옆으로 놔두고. 아이고 이걸 어째. 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저기. 여기 이 집이에요. 여기요. 이봐 윤 실장. 아유 윤 실장 말고 풍길당 사모님이라고 불러달라니까요. 그래 풍길당 사모님께서 우리 회원들 불러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한 데가 겨우 여기야? 아유, 일단 들어가 보세요.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그쪽이 여긴 왜? 여기 국밥 좀 주세요. 예. 앉으세요. 어머. 아니 사장님께서 여기 어떻게? 어머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대? 아우 세상에.